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 주권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기독교 세계관의 한 중요한 이 결론이 11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장 3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월요일 말씀이긴 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또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한 뚜렷한 자기 어떤 주관하고 역사론적인 이런 말씀이 뚜렷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죠. 사도 바울은 이런 세계관론 쪽에서 이 로마서를 이제 나에게 온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유대민족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반드시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큰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9장, 10장, 11장에서 보면, 이제 이 3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것인데, 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되짚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결코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배운다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버렸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11장에 이제 후반부에 보시겠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키신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Back to the 에루살렘. 그죠? 에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제야 이제 끝이 오리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는데, 이 복음이 에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민족이 시작해서 다시 이제 유대민족으로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유대민족으로 돌아가는 그때, 이런 거를 이제 사도 바울 2000년도에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글인가요?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 감동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감동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 약간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죠? 말씀을, 로마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로마서를 정말 다시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입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우수해서입니까? 아니죠. 예. 신명기 7장 6절 7절,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 들어보신 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누구를 택했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했죠. 뭐 뱃속에서 핏덩이가 뭐 얼마나 예, 핏덩이도 아니죠. 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기에 평가하게 잘했거나 해서 야곱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고 중요한 건데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때요? 속이는 자죠. 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야곱이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은 없어요. 솔직히 몸도 약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두고 있죠? 예. 엘리야가 혼자 이제 고군분투하죠. 아,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7,000명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죠. 예.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정말 우상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은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 여러분들 구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했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예, 9장 10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 복음을 너무나 좋은 복음 너무나 귀한 복음을 주었는데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막상 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핑계, 할례 핑계, 이런저런 다른 핑계로 핍박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믿는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택함 받은 게 어떤 행위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민족으로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입니다. 자,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복음의 사명자로서 전도하고 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짜증 부리고 못한다 안한다 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예, 그러죠.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고도 그들의 대부분이 불신앙의 자리로 이렇게 있도록 그대로 허용하신 이유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식인하게 함이라. 예. 복음으로 그들이 실족했는데 저희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복음을 줬는데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에게 주려고 밥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엄마처럼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해놓고 상포를 딱 덮어놨는데 아들이 그 음식을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아이고 먹기 싫다고 하고 그러면 옆에 가는 그 아들 친구가 와서 맛있게 먹어버리는 거.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축복 받을 때 축복 받아야 되겠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는 것만 아니라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음은 그들 자체의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림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뒤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섭리를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부모님이 오는 걸 보고 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이거는 형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분명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악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지만 받아들이기 싫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더 뛰면서 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불붙듯한 열정이 막 솟아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열정이 좀 솟아나십니까? 좀 여러분들 이런 열정이 솟아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열정이 솟아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졌죠. 그 꺾여진 자리에 뭘 붙였습니까? 돌 감람나무. 그럼 참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는 차이가 너무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굳이 나쁜 걸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별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예. 보잘 것도 없고요.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를 먹으면 좋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꺾어졌는데 거기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이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꺾어진 창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를 붙였다라는 건 여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성령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혜와는 멀어지고 죄의 옷은 벗어지고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전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저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라를 들면서 예,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한 이 사실이 세계 역사의 안목으로 볼 때는 결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열방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졌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로 여러분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걸 오늘 1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아멘.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도 베냐민 자손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소생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나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장은 유대인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엄명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않으셨습니까? 포기 않으셨어요. 절대. 예. 포기는요.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복음 예수 너무 좋잖아요. 이 좋은 복음은 정말 나만 받아야 됩니까?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퉁기고 계시는 분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아유 복음 나중에 믿지 아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제 최병락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빼고 나 빼놓고 일하실까봐 열심히 일한다잖아요. 예 그러죠. 여러분들 내가 하든 내가 안 하든 하나님은 나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냥 같이 동참하면 여러분 상급 주신다니까요. 열매 맺는다니까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일을 여러분들 귀향이면 주님의 일에 정말 기쁨을 하시고 상급까지 받아 누리시고 그죠? 지은호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저도 그걸 동감했어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더 좋아 보입니까? 내가 쓴 면류관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게 훨씬 좋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잠깐 예수님 머리에 계신 그 면류관 잠깐 벗어놓으시겠습니까? 하고 닦아드리고 해드리고 자기 면류관 이렇게 씌워드리고 그 다음 잠시 씌워드렸으니까 다시 쓰십시오 하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정말 어렵지만 이 일을 왔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순종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십자가니까 아이 면류관이니까 주님 잠시라도 제 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 안 하다가 게으르다가 불순종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그게 아니라 양이면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면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자, 9장에서 10장 11장 이스라엘의 역사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잠시나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 회복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은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첫째,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올바르게 믿자라는 겁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믿는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이 메시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가족들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믿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구원되고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진짜 있느냐. 여러분들 사도신경 그냥 여러분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한 구절 한 구절 왔을 때 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느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첫사랑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 유대 민족과 비슷한 것이죠.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믿어도 이제는 제대로 좀 믿자. 로마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정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조금 뭔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좀 이렇게 변질되어 있지 않았나, 내가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율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내가 정말 믿음, 이 믿음 하나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게 의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21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질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경고입니다. 온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단호히 어떻게 했다는 거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면 온 가지 참 감람나무도 딱 꺾어버리셨는데 돌 감람나무라고 여러분들 안 꺾겠어요? 그거는 바로 더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대로 좀 믿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이 33절에서 36절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장 32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라는 논문인데
단편지이긴 하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데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관찰하다가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발견하고는 더 이상 논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딱 32절까지 딱 쓰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죠? 기도를 드리다가 이건 내가 드릴 만한 기도가 아닌데 찬양을 부르다가 이거는 내가 진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찬양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내 지식으로 이거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닌데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의 흉내를 잠깐 내십시오. 깊도다 놀랍도다 이러면서 바로바로 찬양하면 성령님 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돼야 될까요? 파스칼,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직접 다가오시는 겁니다. 한 평생, 내 평생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도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쓰시고 여러분들 한 걸음, 여러분들 한 마디, 또 여러분들 한 생각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것 이루어드리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결국은 뒤돌아보면 야 이렇게 큰 일을 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귀한 일을 쓰임 받으시고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